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라이 플라넷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잉할 때 매테리얼, 획기적인 매테리얼을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바로 사과 껍데기입니다. 이 사과 껍데기 뭐였을까요? 이게 지금 폭신폭신하게 과일의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폼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플라샵에서 이 폼들을 구입하시려면 한 5-6천원 정도 주셔야 되죠. 그런데 이 사과 껍데기를 이용하시면은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붓이에요. 이 붓에 여기 이거 이 부분 어떻게 생길 것 같으십니까? 바로 메이플라이나 소렉스, 페로시트 같은 타잉을 할 때 그 꼬리로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와, 이만큼이면은 이거 지금 한 3,000원 정도 하거든요. 이만큼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써도 아마 다 못 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은 정말 편리하고요.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요. 요즘같이 환경에 민감한 시대에 또 자원도 재활용하는 겸 해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이에 대한 팁을 알려주신 분은 얼마 전에 함께 출수를 나가셨던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. 저도 그 분의 말을 듣고서 만들어 봤는데 와, 정말 최고였습니다. 자, 환경도 살릴 겸 여러분들 타잉도 하실 겸 해서 일상생활에서 재료 한번 써보시고요. 또 좋은 팁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.